최근 오랜만에 FA50 추가 수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판매 대상국인데요. 대략 3개 편대 물량 12대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금액으로 치면 한화 1조 원 가량이 될 예정. 한국이 또 하나의 수출 실적을 쌓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뜬금없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즈벡이 과거 소련의 연방국이었던 데다가 최근까지도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즈벡 수출을 강행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타개할 방책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계기로 국가 간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유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파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 등과 만나서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무기 거래 품목으로는 FA-50과 K9 자주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K9보다는 FA-50의 수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이 과거 한 차례 우즈벡 시장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수호-25를 대체하기 위해서 FA-50 도입을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우즈벡 국방부 장관과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카이와 접촉했고 한국 공군 역시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명문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FA-50과 그 시뮬레이터에 타보니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때의 교섭 이후로 몇 년 뒤 우즈벡 대통령이 공식 방한할 예정이 있었고 양국은 그 예정에 맞춰 도장을 찍을 계획을 세워뒀었죠. 그렇게 또 하나의 실적을 올리는가 싶었는데 돌연 미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A-50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기종입니다.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수출 사업에서의 든든한 지원군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무기 수출을 꺼리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국가가 수출 사업의 대상이 되면 미국과 협업했다는 사실은 즉시 발목을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법도 했던 게 우즈벡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친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파는 것까지는 내버려두고 있지만 우즈벡은 그냥 레드팀 국가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여겨지던 나라였습니다. 우즈벡은 소련 해체 당시에도 이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즈벡군 역시 소련 시절 각 연방국에 주둔하던 소련군의 일부를 모태로 창설된 군대였습니다. 1994년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즈벡 공군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도 받고 있죠. 이런 우즈벡한테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품고 있는 FA-50을 파는 것을 미국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조성과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수출 사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라면 다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수출기를 막았던 미국이 10년도 지나지 않은 제도전을 또 다시 가로막지 말라는 법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금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입니다. 우즈벡의 성향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민 정서는 반러인데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친러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경제 발전이 불리해지자 미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공용어로 우즈베커를 채택하고 문자 역시 키릴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바꿨죠. 심지어는 반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군을 주둔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도 한계는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주된 외화 공급원이 러시아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붙이는 송금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미국, EU와 갈등을 빚으면 정책을 친러 방향으로 돌렸고 때로는 친중 정책까지 함께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친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함께 독립국가연합, 상하이 협력기구 등에 가입했고 2020년에는 유라시아 연합의 옵서버 지위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협력을 늘리고 있는 우즈벡이 부채를 탕감시켜주는 등 관계 강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2021년에 들어서는 아프간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즈벡에서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가해진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저지할 수는 없었으나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러시아 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국가들로도 번졌죠. 우즈벡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친러 노선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뜻을 내보이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작년 9월 23일로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르 결제 시스템을 중단시킨 일이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금융 제재 회피를 돕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이 조치는 우즈벡이 러시아와 함께 몸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의가 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가스 가격 보호를 위해 추진한 가스 연맹 결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주라벡 미르자마흐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자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가스 연맹 결성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가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연맹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가스를 수입한다면 상업 판매 계약에 기반해서만 협력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절대 가스를 대가로 정치적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스관을 빌미로 유럽을 협박하던 러시아는 유럽이 다른 공급처를 찾아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가스를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로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베카자흐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 방면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즈벡의 반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로이터 통신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날 반응을 두고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자국의 뜻을 강요하는 것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금 국방부 주도의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많습니다. 우즈벡이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린 뒤로 유난히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래 들어서만 해도 코로나19 대처법을 한국에게서 직접 과외를 받아갔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자 우즈벡 보건부가 전문가 파견을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이 이에 응해 우즈베키스탄에 조직적인 방역 교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 감염자 격리 수칙 등 한국과 흡사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되기 시작하자 한국이 파견한 전문가 예방의학 박사 최재욱 교수는 현지 뉴스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최 교수는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보다 2주나 더 머물렀고 이로 인해 민간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졌던 바 있는데요. 우즈벡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특별 편성하여 최 교수와 우즈벡에 있던 한국 교민들의 귀국까지 손수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은 의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행정, 자원 등 넓은 분야에서 전폭적인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사적 협력도 빠지지 않죠. 그간 한국이 우즈벡에 어떤 무기도 팔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에 걸리지 않을 법한 소수의 군사 장비는 전부터 거래해왔죠. 또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도 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우즈벡군 의무 요원들이 한국을 찾아와 군의 야전 의료 체계를 배워가고 함께 훈련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군 의무 요원 전투부 상자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의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교전 중 처치와 전술적 현장 처치, 전술적 후송 처치를 통한 외상환자 처치와 후송 절차 숙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국군 의무학교 야외교장에서 전투부 상자처치 종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전시 상황 하에서 외상환자를 후송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교육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교육생들이 최종 이론평가에 합격하며 미 응급구조사협회 수료증과 패치를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군의 의무요원 전투부 상자 처치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양국 군의 의무교류협력회의에서 의무분야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되었고 올해 훈련은 2022년 첫 번째 교육 진행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이제 방산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금 다시 FA50 우즈벡 수출 사업에 도전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미국 역시 우즈벡이 친러 성향을 벗어나 친한 국가로 거듭났다고 납득할 것이란 이야기죠. 과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상대로 하는 8년 만에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8년간 양국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FA50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즈벡이 러시아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양국은 같은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번에는 과연 걸림돌 없이 양국의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과학계에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최근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리튬 독점 체제를 구축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던 중국의 음모가 한국의 기술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발견 소식과 더불어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2차 전지 응급제 개발 소식인데요. 고려대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이 소식은 유명 학술지에 실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이 있다면 리튬에 의존했던 배터리 기술에서 벗어나 알루미늄 배터리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미래 산업에 있어 배터리는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 배터리에는 희토류인 리튬이 사용되는데요. 희소한 자원인 만큼 이 리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힘이 막강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배터리 산업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중국의 입김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리튬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알루미늄은 전 지구상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자원으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이 개발된다면 중국의 희귀금 속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2차 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개발한 알루미늄 2차 전지 응급은 다공성 맥신 신소재 방막 정극은 알루미늄 배터리 개발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식 현상을 극복하는 키가 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알루미늄 응급제의 경우 부식되어 산화 피막이 형성될 경우 리튬 배터리와 달리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충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배터리 시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이를 우회하고자 이온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 산화 피막을 깎아내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과전압과 부식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나 알루미늄 배터리는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 맥신 전극이 이온성 액체 전해질 내에서 부식되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알루미늄 전지 개발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신 전극을 디자인할 때 3차원 구조체로 디자인한 것이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기존 알루미늄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고 6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음극제가 개발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초전도체에 이어 알루미늄 음극제 신소재까지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과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까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면에서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양적 규모나 질적 규모에서 성장했다고 자만한 중국의 자존심을 한국이 꺾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리튬 독점으로 차세대 미래 산업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던 중국의 뒷덜미를 한국이 잡으면서 경쟁에서 여유롭던 중국이 오히려 궁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재 배터리 표준을 장악하고 배터리 우위에 나서기 위해 엄청난 돈과 기술력을 동원해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풀며 배터리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량을 자랑하는 중국 기업 CATL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LFP 배터리의 단점에 주목해 이와는 반대로 니켈 배터리를 표준으로 밀었습니다. LFP 배터리의 경우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들며 제 성능을 내지 못한 것에서 착안을 한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성능이 배터리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배터리 성능에서 앞선 NCM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량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LFP의 단점을 개선하고 LFP를 표준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LFP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한 중국은 안전성과 겨울철 주행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며 LFP를 중심으로 동맹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테슬라를 시작해 벤츠와 폴크스바겐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들 기업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겠다고 밝히며 팽팽했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미국 포드사 역시 CATL과 손잡고 LFP 공장을 북미에 짓겠다고 선언하고 잇따른 LFP 배터리 선택에 한국 기업들도 LFP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LFP 방식이나 NCM 모두 리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느 쪽이 기술 표준 방식을 잡아도 리튬이 다수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조용히 리튬 광산을 매입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수입액은 21억 6천만 달러, 작년 동기에 비해 4,903%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비중은 수입액 기준 879%에 달하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원료는 사실상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한편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주도면밀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중국 광산에 묻혀있는 핵심 희토류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중국 외부에 있는 리튬 광산을 사들이는 식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지난 4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중국을 제외하고 리튬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중남미 지역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눈을 피해 몰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리튬 광산이 중국 손으로 넘어갔다고 고발했습니다. 중국 기업 CATL, BRUNP, CMOC가 포토시 및 오루로 지역이 리튬 프로젝트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확인된 한편 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 오토모티브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전기차 공장 건설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죠. 이뿐만 아니라 칠레에 있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이 리튬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인 칭산홀딩그룹, 루이프 에너지 등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곳들이 투자를 약속하며 리튬을 탐내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 국영기업과 중국이 손을 잡아 남미 볼리비아에 2조 원 규모의 리튬 추출 공장을 세워 지속적으로 리튬을 생산하기로 합의를 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사톰, 중국의 시티코아는 볼리비아 정부와 손을 잡고 리튬 가공 공장 두 곳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2만 5천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중국 컨소시엄 CBC와 리튬 배터리 공장 두 곳 건설 협약을 맺은 볼리비아 정부는 더 나아가 추가 리튬 공장까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며 건설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물샐 틈 없이 자국과 외국의 리튬 자원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한국 배터리 업계를 긴장시켰고 미국과 유럽 배터리 업계 역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그런데 고려대의 이번 발견으로 대한민국이 알루미늄 배터리 혁신을 이루어내며 중국의 노력은 전부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배터리를 생각한 한국의 가치가 높아지면 서전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일찌감치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에 투자를 해온 국가로서 특히 알루미늄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튬 기반 배터리에서도 사용되는 알루미늄박은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알루미늄을 얇게 펴서 만든 막으로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그동안 알루미늄박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터리가 고도화되면서 알루미늄박이 얇을수록 배터리의 고용량화, 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극도로 얇은 알루미늄박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더 많은 시장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화 알루미늄, 동일 알루미늄 등 선두주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도 한국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해외 배터리 사들도 한국의 문을 두드리며 성능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박을 비싼 값에 구매하는 등 기술력으로 인한 혜택을 현재 한국은 누리고 있죠. 공교롭게도 알루미늄 응급제까지 한국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뜻하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알루미늄박은 현재 양극재에 사용되고 있지만 만약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사용될 경우 음극에도 사용될 수 있어 다른 국가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산업 혹은 첨단 산업을 운영할 경우 알루미늄박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첨단 소재의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욕심내며 비싸게 값을 부르며 갑질하려는 것을 한국은 보란듯이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오히려 중국을 앞질러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최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전기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고 지난해 중국 내에서 새로 등록된 전기차만 570만 대에 달하며 중국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공이 전부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얼마 전 중국 항저우에 있는 넓은 들판에 수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버려져 있는 것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BYD 차량으로 육안으로 살펴봐도 대략 600대가 넘는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조금을 타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인 BYD가 실제 판매된 숫자보다 더 많은 차량이 판매되었다고 속이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길바닥에 버린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전기차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 그리고 그런 조작을 비웃으며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미래 혁신 기술에서 당당하게 선두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결판이 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를 압도적인 격차로 찍어 누르고 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레드백 129대 수입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호주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불만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신뢰도를 잃고 있는데요. 호주 레드백 낙찰이 불러온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호주의 장갑차 도입사업 랜드 400페이지 3가 4년간의 여정 끝에 한국의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의 호주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레드백 129대를 도입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불만의 대상이 한국의 레드백이 아닌 바로 호주 정부라고 합니다.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은 왜 레드백을 도입했냐가 아닌 왜 129대밖에 도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입 대수를 거의 4분의 1로 줄여버렸다는 걸 믿을 수 없네. 훌륭한 결정이지만 도입 대수는 실망스럽다. 나머지 보병은 자전거나 타라는 건가? 129대만 조달하는 것은 범죄다. 최근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위협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IFV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처럼 불만을 표하고 있는 호주 네티즌들은 레드백의 성능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적게 도입하느냐에 대해 호주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장갑차나 자주포와 같은 지상군을 위한 장비를 투자하는 것 대신 해공군 전략 자산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의 K9 생산 계약도 2차분도 취소되었고 장갑차 도입 대수도 400대에서 129대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호주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호주 육군의 작전 능력과 방위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육군의 무기 도입 사업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렁에 빠진 호주 방위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였는데요. 호주는 막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역량이 심각할 정도로 뒤처져 있어 호주군의 무기체계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무기 수입 규모를 늘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해외 의존도는 호주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대규모 지상군 무기 도입 사업을 통해 호주의 무기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정권이 교체되고 수많은 반대에도 이루어진 사업 규모 축소 인해 이제는 호주 공장이 제대로 돌아나갈 것인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었죠. 레드백이 승리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장갑차 수주전의 승패가 결정나기 전인 지난 3월 미국의 군사 장비 전문 분석 채널에서 현존하는 보병 전투 차량의 순위를 매겼었는데요. 그 순위가 지금의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프레시브 아머드 밀리터리 비클스 capable of traversing any type of terrain which are equipped with advanced systems and are used to transport infantry troops and provide support. These are the 10 most powerful infantry fighting vehicles in the world. Number 7, K-21. It is a versatile and resistant vehicle that has been manufactured in South Korea. It is equipped with a night vision system, a threat detection system, and chemical protection devices. Its amphibious capacity allows it to cross areas with water at a speed of 6 kilometers per hour. It measures 6.9 meters in length, weighs 25 tons, and has space for up to 12 occupants. It has a 750 horsepower engine, reaches a speed of 70 kilometers per hour, and has a range of 500 kilometers. In total, more than 450 units have been manufactured, and it is in service in South Korea. Number 4, Redback. It is a powerful and reliable vehicle that has been manufactured in South Korea. It is designed to provide maximum protection and mobility in harsh environments. Its iron vision system allows the crew to see through the vehicle. It has been developed by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Defense for the Australian Army.
It is equipped with an advanced layered protection system and active protection. It measures 6.9 meters in length, weighs 42 tons, and has space for 11 occupants. It has an engine with 1,000 horsepower, reaches a speed of 65 kilometers per hour, and has a range of 520 kilometers. Number 3, Lynx. It is a powerful and versatile vehicle that has been manufactured in Germany. It is designed to combin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and mobility in any environment. Its modular design allows it to adapt to any type of mission, and it is equipped with a threat detection system and automatic target tracking. It measures 7.7 meters in length, has a weight of up to 44 tons, and has space for 11 occupants. It has an engine with 1,140 horsepower, reaches a speed of 70 kilometers per hour, and has a range of up to 500 kilometers. It is currently in service with the Hungarian Armed Forces. Number 2, Puma. It is a powerful and light vehicle that has been manufactured in Germany. It is designed to prioritize the mobility and safety of its occupants and is characterized by its advanced equipment. It is equipped with advanced vis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can be fitted with additional armor. It measures 7.6 meters in length, weighs 31 tons, and has space for 9 occupants. It has an engine with 1,088 horsepower, reaches a speed of 70 kilometers per hour, and has a range of 600 kilometers. In total, more than 350 units have been manufactured, and since 2009, it has been in service with the German Armed Forces.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세계 탑10 보병 전투 장갑차 순위에서 한국의 장갑차가 2대, 독일의 장갑차가 2대씩 순위에 올랐습니다. 레드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21 장갑차가 7위에, 레드백 장갑차가 4위에 올랐고, 독일의 링스 장갑차가 3위, 푸마 장갑차가 2위로 기록되었죠. 1위는 스웨덴의 명품 장갑차 CV90이었죠. 해당 영상처럼 독일 장갑차가 아직은 한국 장갑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을 통해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는데요. 페이지 3에 앞서 진행된 랜드 400 페이지 2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가 선정됐었고, 독일의 장갑차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서방 군사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독일이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사실상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한국에서도 믿기 어려운 레드백의 대역전 승리였습니다. 게다가 호주에서는 이례적으로 링스와 레드백의 명확한 성능 차이 때문에 독일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레드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사업의 승패 요인을 밝혔습니다. 본래 여러 국가가 참여한 입찰 사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탈락한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성능 차이가 명확해서 탈락했다고 공개한 건데요. 호주에서 대놓고 실망감을 표할 정도로 독일 무기와 한국 무기가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레드백과 링스의 주행 테스트에서 고무궤도를 장착한 레드백이 성능 우위를 보여주었고, 이에 라인메탈에서 부랴부랴 링스에도 고무궤도를 적용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었죠. 이후 독일이 호주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던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독일에서도 너무 명백한 성능 차이에 이대로라면 사업에서 승리하지 못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섰던 것 같네요.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은 한국에 있어선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독일에 있어선 절대 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있어선 1류라는 확고한 위치를 지켜왔었던 독일이 2류로 여겨졌었던 한국 방산에 처음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방산 브랜드 가치가 단숨에 추락하게 됐기 때문이죠. 독일이 과연 이번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링스와 레드백의 2차전이 곧 루마니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맞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전차와 자주포에 이어 차기 장갑차 298대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도 레드백과 링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업은 독일에게 있어 호주 때보다 어려운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국가이면서도 독일제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련제 장비들을 개량한 자국제 장비들을 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독일이 유럽에서 쌓아놓은 어드밴티지가 이번 사업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90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 중인 전차와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이 한 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레드백과 K9의 제작사는 모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죠. 한번 1등의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독일에서도 루마니아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제는 명백히 1류에 올라선 한국 방산을 이겨내기엔 최태한 독일 방산의 힘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류가 된 K방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점령하며 서방 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정상의 우뚝 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멈추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